그림을 그리고 여행을 다니다가 왜 갑자기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됐는지 알려줄게. 밤에 갑자기 야반도주를 했어, 그 사람이. 약간 섀도우로 아이라인 그린 것처럼 진짜 부드럽게 그려지거든? 근데 컬러 자체가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가지고 손에 힘 빼고 이렇게 쓱쓱 그려주면 그냥 그대로 딱 둬도 돼. 진짜 자연스러워. 이렇게 발라주면 진짜 자연스럽게 눈썹 결이 한올한올 존재감이 딱 생기거든? 이게 결 차이 보이지? 안녕, 이수들 희소입니다. 나는 아직 치앙마이인데 한국 진짜 따뜻해졌다며. 진짜 가면 바로 3월이어가지고 엄청 설렐 것 같아. 나는 치앙마이 온지 지금 10일 정도 지났거든. 근데 진짜 많이 편해지고 있어. 처음에 왔을 때는 도파민 중독된 상태로 치앙마이 도착해가지고 마음이 되게 분주했던 거야. 막 일도 해야 되고, 놀아야 되고, 쉬어야 되고. 오히려 일이 더 많아진 느낌이었는데, 숙소 앞에 큰 문구점이 있어가지고 그냥 구경 갔다가 물감이 엄청 많은 거야. 내가 메이크업 하기 전에 여행 다니면서 그림 그렸었거든? 한 1년 정도 여행 다니면서 그림을 그렸었는데, 그때 사용했던 고체 물감이 파는 거야. 그래가지고, 와, 진짜 오랜만에 옛날 생각나. 막 눈물이 막 아른아른 거리더라. 그래서 문구점 가가지고 이렇게 고체 물감이랑 색연필도 사고 이렇게 팔레트가 있고 이렇게 열면 이렇게 꽂아서 쓸수 있는 거거든? 이게 고체 물감인데 여기에 이제 물 넣어가지고 밖에서 사용할 수 있는 브러쉬거든? 근데 진짜 옛날 생각나서 너무 그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드로잉북 사가지고 그냥 숙소에서 수영장도 이렇게 그려보고 내가 태국 와서 너무 예쁘다고 느꼈던 나무도 이렇게 딱 그려봤거든. 근데 내가 그림을 배운 적은 없어가지고 전공자들이 봤을 때는 뭐 저래 이상하게 그렸노 이렇게 할수 있는데 그림 내가 그릴 때 행복하면 된 거지. 이렇게 그림 한번 딱 그리고 나니까 내 마음이 착 가라앉더라고. 되게 여유로워지고 막 이렇게 물이 뒤섞여 있었는데 지금 되게 많이 여유로워지고 마음이 굉장히 편해진 상태야. 대신에 얼굴이 엄청 탔다. 그림 그리다가 계속 밖에서 5시간 넘게 그림을 그렸거든. 일단 그래서 오늘 화장을 하긴 할 건데 예쁠지 모르겠다. 너무 진하지 않고 퓨어하면서도 고급지면서도 또 트렌디하게 한번 해볼 거야. 시작해보자. 화장솜에 스킨 덜어가지고 얼굴 한번 싹 닦아주고 바로 선크림부터 발라볼게. 지금 너무 탈까봐 걱정되거든? 이게 자연광에서 찍으니까 예쁘게 나와서 좋긴 한데 얼굴이 너무 시커멓게 타. 유이크 톤업 선크림 발라줄게. 어쨌든 얘기를 좀 이어서 해보자면 내가 오늘 그림을 그리고 여행을 다니다가 왜 갑자기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됐는지 알려줄게. 이거 진짜 좀 킹받거든? 기가 막힌 일도 있고 한데 있어도 같이 열받을지도 몰라. 뭐 물론 잘된 경우지만 열받는 건 똑같이 열받아. 내가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거 진짜 좋아했다가 부모님이 그림을 직업으로 삼진 않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어릴 때 그림을 포기를 했다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약간 한이 돼가지고 24살 때부터지? 24살에 1년 동안 그림을 그렸어. 그림을 100장 넘게 그리고 또 그걸로 전시회도 하고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있던 한이 다 풀렸어. 딱 전시회 끝나고 났을 때 우리 엄마가 그 당시에 시한부 선고를 받으신 거야. 지금 근데 아직 내 옆에 건강하게 계신데 이게 심장이 언제 멈출지 모른다 해가지고 1년 못 버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 근데 그걸 내가 들었거든. 막그 드라마 같은데 보면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 앉혀놓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그 보호자가 나 혼자였던 거야. 아빠는 회사가 있고 언니도 이제 그때 뉴스 방송할 때여서 보호자가 내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25살이면 아직 애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너무 불안했어. 언제 이제 심장이 멈출지 모르고 그게 1년 안에 끝난다고 하니까 내가 그때만 해도 전화기 벨 소리만 들리거나 진동 소리만 들려도 막 사시나무 떨듯이 혼자 떨었던 것 같아. 어쨌든 그 정도로 되게 1년 동안 되게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있었고 그림 그리고 혼자 되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잖아. 근데 그게 너무 미안한 거야, 엄마한테. 엄마가 이제 아플 동안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하고 혼자서 행복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림 그리는 거막 계속 올리고 그랬었는데 그림 계정을 아예 삭제했어. 그때 너무 속상해서.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내가 좀 정신 차리고 취업을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해가지고 피쿠션 1호
걸로 써줄게. 그래서 취업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면접 준비를 한 거지. 내가 그 당시에 전공이 항공과여가지고 이제 면접 준비를 해야겠다 해서 1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하고 그때 대한항공 서류 붙고 나서 이제 면접 날이었어. 메이크업도 다 할 줄 알고 헤어도 다 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 우리 언니가 예전에, 지금은 아니야, 예전에 KBS 아나운서였거든. 언니 뉴스 할 때 내가 메이크업 해주고 했었는데 그 정도로 이제 혼자서 다 할 줄 아는 사람인데 이게 엄마가 아프고 엄마가 살아계실 때 취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너무 간절했던 거야 내가. 그때 쌀국수집 알바하고 그럴 때였거든. 근데 그 알바해서 번 돈으로 내가 메이크업 샵을 예약을 했어. 너무 이제 간절하니까 예약을 한 거야. 아침 9시 면접이었나? 제일 일찍 면접 보는 시간대였거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4시 반에 택시 타고 샵에 5시에 도착하게 갔어. 5시에 갔는데 진짜 열받는 게 뭐냐면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거기서 이제 면접 차례는 좀 오버부킹을 하는 거지. 좀 말도 안 되게 사람 많이 받아가지고 대기 장소에 한 20명이 넘게 앉아 있었어. 무슨 공장식으로 화장대 앉아서 탁탁탁탁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근데 뭐 그럴 수 있지, 모든 샵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근데 갑자기 내만 간이 의자에 앉히대? 그 전까지는 다 정식 샵 의자에 앉혀서 헤어 했는데 갑자기 벽에다가 전신 거울 하나를 세우더니 포장마차에 있는 스툴 의자 알지? 플라스틱 스툴 의자. 그걸 갑자기 갖고 와서 거기에 앉으라는 거야, 내보고. 근데 더 웃긴 게 샵에서 카운터를 보고 있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한테 갑자기 내 헤어를 하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딱 초기 이 사람 지금 처음 해보는데? 이 느낌이 딱 들었어. 근데 이제 면접날이고 또 승무원 면접 같은 경우에는 웃으면서 면접을 봐야 되잖아. 진짜 기분 좋게 가야 되거든. 정말 아침에 좋은 생각만 하고 딱 가서 환하게 밝게 웃고 이렇게 해야 되는 날인데 아 뭔가 트러블 생길 것 같아가지고 마음을 가다듬었지. 그래, 열심히 해주실 거다. 잘 하실 거다. 분명히 실력이 있으실 거다. 한번 믿어보자 하고 앉았어. 급하니까. 와, 근데 2시간이 지나도 안 끝나는 거야. 진짜 열받지. 내가 5시에 갔잖아. 메이크업이 뭐 20분, 30분 만에 끝났고 그 다음에 헤어를 하는데 이 사람이 헤어를 진짜 못하니까 계속 스프레이만 뿌리래. 그래가지고 머리가 원래는 이렇게 동그랗게 볼륨이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된 거야. 그냥 미친 듯이 볼륨만 넣는 거야. 얼굴형 상관없이 볼륨 넣고 해가지고 이렇게 머리가 돼버린 거야. 근데 이미 뭐 스프레이 다 해가지고 돌이킬 수가 없었어. 근데 내가 진짜 거울 속에 내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막 날 것 같은 거야. 눈물 막 차올랐어. 여기서 내가 컴플레인을 거는 순간 난 이제 모든 걸 다 망칠 정도로 화가 터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아무 말 안 하고 이렇게 있다가 설마 이렇게 끝내실 거 아니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원장님이 오신 거지. 근데 원장님이 풀려고 해도 이미 스프레이 닦여가지고 풀리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그냥 진짜 문어머리처럼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갔거든. 아니 그럴 거면 내가 샵을 왜 가냐고. 내가 할 줄 아는데. 어쨌든 그랬는데 이제 9시 면접인데 8시 반까지 안 끝난 거야. 다른 사람들 다 갔어 이미. 이미 다 면접 보러 갔는데 내만 남아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는 거야. 어떡하려면서 막 떨고 있었어. 근데 그때는 어릴 때고 내 사실 좀 이렇게 막 싫은 소리 잘 못하거든. 그래가지고 뭐 화도 못 내고 일단은 나왔어. 이제 나와가지고 빨리 막 면접장으로 가고 있는데 눈물이 터져버렸지. 참아왔던 그 불안함 터져가지고 면접장에 도착했는데 뭐 이소희님 들어오세요 이렇게 해버린 거야. 눈물 자국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면접장에 들어갔는데 뭐 이제 이미 눈물 자국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었나 할 거 아니야 면접관들도. 어쨌든 그렇게 정말 말아먹고 나왔다. 진짜 지금 생각 너무 화나지. 어떻게 이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날이잖아. 어떻게 보면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1년 넘게 준비하고 진짜 그렇게 고생고생해서 갖는 자리에 나 지금 생각해 너무 화가 나. 그래서 면접을 말아먹고 집에 오자마자 입을 뒤집어 쓰고 울었거든. 진짜 엉엉 울었는데 이게 너무 화가 나니까 한 15일 동안 그냥 불도 안 켜고 이불 속에 처박혀가지고 막 울었어. 막 울었는데 갑자기 이불 속에 이렇게 있다가 이불을 탁 들면서 내가 아씨 이럴 거면 내가 메이크업 해야겠다 이 생각이 탁 든 거야. 진짜 웃기지. 왜냐면 내가 우리 언니 메이크업도 많이 해줬다 했잖아. 내가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좋고 해가지고 친구들 막 이제 남자친구랑 데이트가 있다 하면 내가 메이크업 해주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엄마랑 언니도 네가 그림을 그렇게 좋아하고 손으로 뭐 하는 거 좋아하니까 차라리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해보면 어떻겠냐 잘할 것 같은데 여러 번 나한테 제안을 해줬었어.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거든.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일로 하고 싶다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내가 막상 거기 가서
그 일을 겪고 나니까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진짜 내를 찾아주는 사람한테는 진짜 자신감 넘치게 문을 열고 나갈 수 있게 해주겠다 요 생각이 딱 들어서 그때 이제 정한 게 프라이드 메이커거든? 자신감을 만드는 사람 프라이드 메이커 그게 지금 내 샵의 이름이야 프라이드 메이커 그렇게 시작될 수 있어 이제 진짜 웃기지? 옛날 그 그림 그렸던 얘기 들으면 다 알겠지만 추진력이 그냥 불도저급이거든? 하겠다고 하면 무조건 해야 돼. 그래서 막 울다가 갑자기 메이크업 하겠다 해가지고 그냥 울다가 노트북을 켜서 검색을 했어. 아 메이크업 아티스트 되는 방법 메이크업 필기시험이 일주일 뒤에 있네. 그래서 바로 신청을 했지. 신청해가지고 집 근처 서점 가가지고 필기책 사가지고 아직도 기억난다. 그 집 앞에 카페에서 진짜 밤늦게까지 막 갑자기 막 눈에 불 켜고 막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했단다. 근데 뭐 메이크업 필기 시험이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야. 일주일만 공부하면 다 합격할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아이 메이크업은 요거 써줄게. 오늘 의상이 약간 요런 컬러여가지고 얘랑 잘 어울릴 것 같거든? 그리고 이거 내가 예전에 한번 바르고 미팅 갔었는데 엄청 예쁘다 해주셔가지고 가지고 왔거든? 어쨌든 그래가지고 필기 시험을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단계가 실기 시험이잖아. 근데 실기 학원비가 너무 비싼 거야. 그리고 메이크업 박스를 사야 되는데 메이크업 박스가 진짜 비싼 거 는 뭐 180에서 300까지도 하더라고. 내가 돈이 어딨어 그 당시에 샵도 내가 막 알바해서 갔었는데 당장 이제 막 300만 원을 만들어야 되니까 진짜 내가 너무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했거든. 근데 진짜 신기한 일이 이제 착착착 생기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NCS 과정으로 메이크업이 등록이 된 거야. 그래서 나라에서 갑자기 지원을 해주는 종목이 됐어. 그래서 NCS 종목으로 딱 바뀌어가지고 학원비가 전액 무료 그리고 생활비도 50만원씩 나오고 그 메이크업 박스도 무료로 제공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한순간에 고민이 딱 끝났거든. 근데 여기서 더 웃긴 게 진짜 있어도 못 믿을 수도 있는데 믿기 어려운 사실이긴 해. 내가 그 우리 엄마 아프댔잖아. 근데 이게 심장이 아프니까 숨을 잘 쉬기가 어려워 하셨거든. 그래서 진짜 급하게 원래 살던 부산 집을 비우고 그 산 속으로 이사를 하셨어. 진짜 산골짜기에 들어가셨거든. 그러면서 이제 부산에 집을 월세를 줬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살던 세입자가 도망을 갔네. 갑자기 월세를 못 주겠다고 도망을 간 거야. 이제 보증금까지 다 까먹고 나서 자기가 이제 감당이 어려우니까 밤에 갑자기 야반도주를 했어 그 사람이. 이런 일이 사실 뭐 살면서 얼마나 있겠어. 근데 웃긴 게 뭔 줄 아나? 메이크업 박스를 사놓고 간 거야. 진짜 대박이지. 그 사람이 이제 뭐 네일이랑 메이크업이랑 뭐 이걸 하려고 생각을 했었나 봐. 그래서 그걸 다 구매를 해놓고 도망을 간 거야. 그래서 갑자기 나는 메이크업 박스 어떻게 사지라고 고민을 했는데 나한테 메이크업 박스가 두 개가 무료로 생겼어. 진짜 대박이지. 어쨌든 근데 그 사람이 놓고 간 게 되게 좋은 메이크업 박스여가지고 처음에 한 메이크업 시작하고 한 6개월? 1년까지는 그 사람이 놓고 간 브러쉬랑 이런 거 진짜 잘 썼어. 정말 열심히 잘 썼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에 중간 컬러랑 얘 살짝 믹스할게. 그리고 나서 이제 딱 실기 학원을 갔는데 실기 학원에 첫날에 포스터 이렇게 붙어져 있었거든. 20일 뒤에 무슨 국제 미용 대회 같은 게 있었어. 뭐 국제라고 했지만 사실 국제는 아닌 것 같긴 해. 근데 일단 미용 대회가 열리는데 20일 뒤니까 아무도 신청 안 하는 거야. 한 6개월 전에 공부 시작했던 애들이 나가는 대회라고 하고 우리 반에서는 아직 뭐 스킨케어 하는 것도 안 배운 상태고 딱 첫날이니까 아무도 신청을 안 했어. 근데 그때 내 도전자 마인드 마인드가 머릿속에 박혀있을 때거든. 하고 싶은 거 무조건 한다. 해봐야 안다. 해봐야 늘고 실력 키우는데 집중하는 연습해야지 막 눈에 막 불이 막 있을 때였어. 그래가지고 내만 딱 그 반에서 신청을 했거든. 우리가 그때 막 스킨케어 배울 때니까 내 혼자 뭐 따로 배울 수가 없잖아. 집에 가가지고 내 얼굴에 어떻게 할지 막 연습하고 선생님한테 사진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냐 계속 물어봤지. 그 다음 날부터 그렇게 물어보고 연습하고 물어보고 연습하고 하다가 대날에 나랑 그 교회 같이 다니던 언니랑 둘이서 이제 갔어. 이제 모델이랑 가야 되거든. 근데 진짜 다들 엄청 오랫동안 연습한 사람들이랑 뭐 미용고 친구들이 다 나오다 보니까 다들 끼리끼리 다 막 앉아있는데 우리 둘만 낙동강 오리알처럼 스탠드에 앉아있었거든. 근데 거기서 내가 대상을 받은 거야. 그래서 진짜 학원에서도 전혀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냥 다만점으로 1등 했거든. 그래서 갑자기 뒤에서 막 학원 부원장님이 내를 껴안고 우리 그 담당 선생님도 막 신나가지고 막 사진 찍고 계신 거야. 어쨌든 그래가지고 내가
메이크업 시작한 지 3주 안 돼서 대상을 받아가지고 학원에 조금 소문이 났다. 너무 재밌지, 소재. 근데 그때 진짜 누가 내한테 메이크업 하라고 일부러 그렇게 다 일을 만들어놨나 싶을 정도로 일이 너무 착착착 진행되고 이게 스스로 막 의심되잖아. 25살이었네, 26살이었나? 뭐 그때 새로운 진로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 근데 고민하려 하면 니 이 길이 맞다, 니 이거 해야 된다, 누가 알려주듯이 막 그래 되대.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지 뭐. 뭐 조금 더 써가지고 눈을 살짝만 더 모양 잡아줄게.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학원에 좀 소문이 났는데 상공과 쪽머리 진짜 잘한단 말이야. 내 담당 선생님이 그 머리 내보고 해달래, 자기 머리를. 그래서 해드렸어. 이 머리를 이제 누가 한 거냐, 학원에 이제 원장님들이랑 부원장님이 물어본 거야. 머리 너무 예쁘다. 그랬더니 그때 이제 대상 받았던 친구가 했다, 요렇게 해가지고 학원에서 얘는 머리도 할 줄 알고 메이크업도 잘하네, 이렇게 소문이 또 난 거야. 내가 그 당시에 메이크업 자격증을 따기도 전이었거든? 근데 부원장님이 이제 스카우트 해주셔가지고 평일에는 메이크업 학원에서 배우고 주말에 청담 스튜디오 가가지고 메이크업을 바로 하게 됐어. 자격증 따고 나서는 하루에 한 8명씩 메이크업 했었거든? 거의 그때만 200명, 300명 넘게 메이크업을 했었어. 딱 3개월 동안. 그래서 이제 손이 막 너무 익숙해지니까 조금 더 레벨업을 시키고 싶어서 정샘물 원장님 찾아가서 메이크업을 배웠거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실력이 아주 탄탄하게 자리를 잡았다. 그렇단다. 그 이후에 일화도 재밌는 게 진짜 많은데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 그 다음에 이제 아이라이너랑 마스카라 해줄 건데 오늘 소개해줄 제품은 짜잔! 뮤드 마스카라 기획세트인데 내가 작년 10월 달에 일본 출장 갈 때 뮤드 마스카라를 처음 들고 갔었거든? 근데 진짜 컬링 유지력이 너무 좋고 번짐도 없는데 클렌징까지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뮤드 마스카라만 계속 주구장창 쓰고 있거든. 광고 들어왔다 있어들. 근데 뮤드 마스카라가 진짜 색도 너무 다양한데 제품력이 좋다 보니까 요즘은 거의 모든 크리에이터들이 뮤드 마스카라를 쓰지 않나 싶을 정도거든? 그 정도로 마스카라 시장을 다 잡아먹은 브랜드야. 근데 그 중에서도 진짜 인기 많은 제품으로 올리브영 단독 기획 세트가 출시됐거든. 스키니 컬링 마스카라 블랙이랑 리파인드 미 펜슬 라이너 6호 소울 브라운이 한 세트고 멀티픽서 마스카라 클리어 블랙이랑 리파인드 미 펜슬 라이너 2호 오트 베이지가 한 세트야. 내가 오늘 익소들한테 보여주기 전에 몇 번 써봤는데 이거 진짜 너무 괜찮은 거야. 원래 마스카라 맛집인 거 나도 알고 있었지. 근데 아이라이너 처음 써봤거든. 근데 진짜 색도 오묘해서 너무 예쁜데 발림성이랑 지속력이 진짜 미쳤어. 있어도 봐봐봐. 이게 이렇게 하면 진짜 부드럽게 발리거든? 슥슥슥 그려져. 근데 이게 내가 테스트한다고 바르고 나서 손을 여러 번이나 씻었는데도 안 지워지더라고. 언제 부드럽게 그려지지? 대박이지? 근데 이게 진짜 안 지워져. 쓰면서 색깔 자세히 보여줄게. 일단 이거 6호 소울 브라운 컬러는 점막 아이라인 칠하면 어색하고 답답해지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한테 완전 딱인 제품인데 한번 보여줄게. 이거를 점막을 이렇게 딱 칠해도 눈 떴을 때 안 답답하거든. 진짜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색상이야. 그리고 꼬리 부분에다 이렇게 그려주면 약간 섀도우로 아이라인 그린 것처럼 진짜 부드럽게 그려지거든? 보이나? 진짜 투명하고 부드럽지? 이게 엄청 자연스러워. 아이라인만 하면 답답해진다 하는 입소들한테 완전 추천해. 너무 자연스럽지? 이거를 밑에 그 뒤트임 할 때도 쓰기 좋거든? 요 뒷부분에다가 살짝 이렇게 그려가지고 손으로 쓱쓱 해줘도 되고 면봉으로 해도 되고 이렇게 번지듯이 해주면 뒤트임도 효과 딱 있어. 보이나? 예쁘지? 요런 느낌이야. 그 다음에 요거 오트 베이지는 애교살이나 쌍꺼풀 확장할 때 진짜 자연스럽거든? 이게 컬러가 진짜 잘 나온 게 내가 원래 애교살 이렇게 그리는 거 펜슬 진짜 많은데 쓰면 항상 이렇게 면봉으로 지우거나 컨실러 브러쉬 이렇게 번지듯이 해줬거든? 근데 얘는 그냥 단독으로 써도 진짜 자연스러워. 요렇게 보여? 진짜 자연스럽지? 근데 지금 손 하나도 안 댔거든? 근데 컬러 자체가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가지고 손에 힘 빼고 이렇게 쓱쓱 그려주면 그냥 그대로 딱 둬도 돼. 진짜 자연스러워. 그 다음에 이 쌍꺼풀 끝나는 지점에다가 여기에 살짝 더 이렇게 확장시킬 수 있거든? 나는 이쪽보다 여기가 쌍꺼풀이 좀 짧아. 그래서 이런 데다가 이렇게 쓱쓱 그어주면 자연스럽게 쌍꺼풀이 확장되거든? 연장 딱 되는 느낌이야. 보이나? 여기까지 연장된 거. 이렇게 쓰는 펜슬인데 여기 있지? 입술 산. 이렇게 잡아주면 산 생긴 거 보이지? 여기다가 이렇게 입꼬리도 쓸 수 있고 인중에도 살짝 발라주면 되게 입체감 생기거든? 이렇게 해주고 나서 톡톡톡 해주면 진짜 자연스럽게 입체감까지 완료돼.
그리고 요거 마스카라는 내가 영상에서 진짜 지겹게 써가지고 이수들도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제품일 텐데 뮤드 인스파이어 스키니 컬링 마스카라 블랙 기본 블랙 색상이고 요거는 클리어 블랙이야. 스키니 마스카라는 브러쉬가 곡선 모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눈 앞머리랑 뒷부분에 꼼꼼하게 바르기 되게 좋고 그 다음에 클리어 블랙은 일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진짜 얇게 한올한올 바르기 좋아. 블랙이랑 클리어 블랙 색 차이 보이지? 멀티픽서 마스카라 요거부터 내가 한번 보여줄게. 원래 픽서 마스카라 쓰면 눈에 희뿌옇게 발색돼서 흰색깔 마스카라 쓴 것처럼 되잖아. 근데 얘는 되게 맑은 블랙 컬러라서 진짜 자연스럽게 되거든. 되게 쌩얼 마스카라처럼 바를 수 있어. 그리고 마스카라 하기 전에 발라주면 마스카라 픽서처럼 쓸 수 있거든. 보이나? 진짜 자연스럽지? 엄청 투명한 느낌 나지? 그래서 나는 이거를 언제 진짜 더 많이 쓰냐면 양을 이렇게 덜어내가지고 언더 속눈썹 할 때 진짜 많이 써. 언더 부분에다가 딱 발라주면 진짜 자연스러워. 언더 속눈썹 너무 진하게 하면 메이크업 되게 진해 보이거든? 근데 이렇게 딱 자연스럽게 해주면 돼. 그리고 요거는 눈썹 결 살릴 때도 딱 쓰기 좋거든. 근데 이게 처음에 양이 너무 많으면 떡질 수 있으니까 속눈썹 다 바르고 잔여물 남아있을 때 이렇게 발라주면 진짜 자연스럽게 눈썹 결이 한올한올 존재감이 딱 생기거든. 이게 결 차이 보이지? 그래서 내가 원래 눈썹 결 표현하는 거 좋아하는데 자연스럽게 딱 하고 싶으면 요 마스카라로 고정해도 되게 좋아. 난 요렇게 해줄게. 어때? 지금 반쪽만 아이라이너랑 픽서로 마스카라 해줬거든? 이렇게 하면 되게 투명한 느낌이다. 그래서 평소에 메이크업 좀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분들 있잖아. 특히 이렇게 점막 꽉 채웠을 때 답답한 사람들은 유코 솔 브라운이랑 마스카라 픽서로 이렇게 하면 되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 픽서 바르고 나서 블랙 마스카라 한 번 더 해주면 진짜 또렷해지거든. 지금 한번 보여줄게. 근데 여기서 꿀팁 하나 더 알려주면 원래 마스카라 이렇게 꺼낼 때 입고에서 이렇게 양 조절하잖아. 입고 더러워지고 할 때는 샵에서는 그냥 티슈에다가 바로 닦거든. 얘를 이렇게 해서 한번 그냥 콩 집어줘. 이렇게 이래가지고 남는 양으로 딱 해주면 진짜 그 뭉침 없이 한올한올 예쁘게 돼.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발라주면 두껍지 않고 또렷해지거든. 나는 너무 뭉치는 거 안 좋아해가지고 일자로 슉슉 빼가지고 해주는데 조금 더 볼륨감 있게 하고 싶은 입소들은 지그재그로 묻혀서 해줘도 돼. 나는 끝부분까지 이렇게 조금 일자로 쑥쑥 빼줬어. 와 근데 진짜 컬링 유지력 대박이지 않나? 짱이지? 지난 여름에 마스카라 테스트 다 했었거든? 한 십몇 종을 마스카라 테스트 했었는데 그때도 뮤드가 컬링 유지력이 진짜 좋았어. 멀티픽서 마스카라만 바른 쪽이랑 지금 멀티픽서 바르고 마스카라 바른 쪽 차이 보여? 조금 더 또렷해 보이지? 지금 섀도우까지 다 똑같이 하고 뷰러까지 똑같이 했는데 밑에 오트 베이지로 애교살 딱 그리고 마스카라 하니까 눈 크기 완전 달라 보이잖아? 내가 이쪽에는 픽서 없이 단독으로 마스카라 썼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요런 느낌이야. 조금 두께감 다르지? 요게 조금 더 도톰하고 컬링도 짱짱한 느낌이면 한올한올 조금 더 세심하게 터치된 느낌? 볼륨감 확실히 픽서랑 같이 바른 게 더 짱짱해 보인다. 이수들의 원픽이 너무 궁금하다. 원하는 취향대로 골랐으면 될 것 같아. 오늘이 2월 29일이잖아. 내일 3월 1일부터 올영세일 시작이거든? 올영세일 시작하면 3월 1일부터 3월 7일까지 10%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어. 이게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정가로 13,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데 올영세일 기간 동안만 10% 할인돼서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거든. 근데 또 3월 4일에는 오특이야. 그래서 3월 4일에 구매하면 25% 할인되거든. 그때는 15,500원에 구매할 수 있어. 근데 대신에 이게 기획세트가 한정세트라서 조금 더 빨리 구매하고 싶은 사람들은 3월 1일부터 구매하면 되고 조금 기다렸다가 오특 할인 받고 싶으면 이제 계속 체크하면서 한번 봐야 돼. 빨리 품절될 수 있기 때문에 이소들을 보면서 체크는 해야 될 것 같아. AOU의 매트 포슬밤 콜드밤인데 근데 이소들 이게 포슬밤이잖아. 근데 여기가 날씨가 진짜 더워서 그런지 녹아. 이게 가장자리를 지금 기울어졌어. 뜨거운 곳에 두면 녹기 때문에 관리할 때 좀 잘해야 될 것 같아. 소량만 볼에다가 톡톡톡 해줄게. 이러고 나서 손가락 다 닦고 두드려서 퍼뜨려줄게. 양을 너무 많이 하면 진짜 홍조처럼 되니까 불타는 고구마 알지? 요만큼만 살짝 바르고 다 퍼뜨려줄게. 난 요 정도 혈색만 딱 넣는 걸 좋아. 오늘 또 고급진 느낌이라고. 오늘 밖에 가서 맥주 한잔 하고 싶은데 친구 꼬셔봐야겠다. 그 다음에 입술에는 고민되네. 뭐 할지
요거 코튼밤이랑 콜드밤 요거 믹스해서 입술에 베이스 발라주고 위에 난 조금 촉촉하게 마무리해볼게. 이게 여름 뮤트한테 진짜 찰떡인 것 같아. 내한테는 안 어울릴 수 있지. 이렇게 하고 로지 펜슬로 색깔 한 번만 잡아줄게. 콜드밤을 살짝 발라. 입술 중앙에. 이렇게 바르고 나는 마무리를 이걸로 할 거야. 에스쁘아의 나이트 아웃. 이거 진짜 너무 꽂혀가지고 최근에 계속 얘만 바르는 것 같아. 영상에서도 몇번 나왔을걸? 이 조합 너무 예쁘지 않아? 그럼 이수도 머리 하고 올게. 짠! 오늘 머리 풀까 묶을까 고민하다가 그냥 풀었어. 어때? 오늘 좀 고급지면서도 예쁘지 않아? 근데 오늘 친구랑 밖에서 맥주 한잔 하려고 또 이렇게 예쁜 옷 입고 준비했는데 우리 타이 음식 너무 지겨워가지고 숙소에서 KFC 치킨 시켜 먹으려고. 꼭 이렇게 열심히 꾸민 날에는 나갈 일이 없는 것 같아. 싸바이 싸바이. 잘 힐링하고 갈게, 이소들. 우리 또 영상에서 신나게 만나자고.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죠. 안녕! 바이바이! 잘 가.